논이 거대한 캔버스로 변했습니다. 색깔 있는 별을 논에 심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. 다양한 그림으로 고장을 알리는 광고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. 이성우 기자입니다. 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할 독도가 논으로 옮겨왔습니다. 기암 절벽에서 섬의 굴곡과 갈매기까지 독도의 모습과 꼭 빼닮았습니다.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도 빼놓지 않고 새겨놓았습니다. 이 독도 그림은 일본의 독도 망원을 규탄하기 위해 괴상군이 마련한 겁니다. 5천 제곱미터 논바닥에 50여 명의 주민이 2주 동안 노란색과 자주색, 흰색 등 5가지 유색별을 심어 그렸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러한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전 국민이 이 그림을 와서 보면서 일깨워 주셨으면 아주. 또 다른 논에는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유기농 축제를 표현한 커다란 무당벌레가 그려져 있습니다. 농약을 뿌리지 않는 친환경 농업의 이미지를 담아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. 무당벌레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니까 진짜 괴산이 청정지역으로서 우리 또 좋은 그런 관광이 될것 같고요. 재밌는 문구로 고장을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. 논 가운데에 심은 유색벼가 큼지막한 글씨로 만들어져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지역을 알리고 있습니다. 한낮에 태양빛을 받아 더 선명해진 유색벼 문구는 화려한 광고판 부럽지 않습니다. 본군의 청정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이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추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. 벼가 고개를 숙이는 가을에는 논이 온통 황금빛으로 바뀌어 유색벼 그림이 또 다른 절경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YTN 이성우입니다.